불 꺼진 담배 공장을 복합 문화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민자유치 실패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관건인데 기존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2년 전부터 부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옛 연초 제조창입니다. 민간 자본 1,700억 원을 유치해 호텔과 복합문화 레저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핵심. 하지만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많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민자 공모에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새롭게 좀 더 보다 철저히 해서 그 뭐 공공성이나 사업성을 동시에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제는 사업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기존 상권과 겹치는 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안길을 비롯한 기존 상권은 손님을 뺏길까 잔뜩 경계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민자 규모를 대폭 줄여 공공성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도시 재생이라는 좀 큰 흐름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청주시는 LH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한 뒤 연말까지 다시 민자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